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3학년 1학기 기초다지기 4단원에서 공부한 낱말과 문장을 바른 글씨로 써보겠습니다. 마음, 축하, 위로, 칭찬. 할머니께서 제 편지를 받고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책은 보조선이 있는 공책에 1, 2, 3, 4 번호 위치를 정하고 글씨를 쓰면 좋습니다. 먼저 마음 적어 보겠습니다. 맞자는 1번, 3번 가운데 적습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음자 이응은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미음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축하 치엇은 중심선 위에서 각이 벌어진 치엇입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기억을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히읗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도록 적고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적습니다. 위로 윗자는 1번 중심선 위에서 적습니다. 약간 비쳐 올리고 비쳐 내리고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로자, 리얼의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도록 적습니다. 오를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적어줍니다. 위로. 그 다음, 칭찬. 치읓은 1번 모서리에 적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세로 획을 짧게 긋고, 이응을 4분의 적습니다. 치읓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니은을 적어줍니다. 칭찬. 할머니께서 히읗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리을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멋자 미음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고요.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니자 니은은 1번, 3번, 4번 쪽으로 빗섬이 올려 적습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깨자는 쌍기역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게 적습니다. 짧게, 길게 적습니다. 서자, 시옷 1번, 3번에 반반 들어가면 됩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제 편지를 지읒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짧게, 길게 세로 획을 긋고 편지를 피읖 1번에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니은을 적습니다. 지자 지읒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를 자는 리을을 중심선 위에서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춰서 길게 가로 획을 긋고 3, 4번에 리을을 간격에 유의하며 적습니다. 비읍은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디귿을 적습니다. 곧자 기역은 1번, 2번, 4번 쪽으로 빗섬이 내립니다.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오를 적습니다. 기뻐 기역은 1번, 3번에 반반 나누어졌고요.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뻐자 쌍비읍
1번, 3번의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습니다. 하자, 히읗.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 획을 긋고, 시옷, 시옷. 1번에 모서리 들어갑니다. 받침이기 때문에 짧게 세로 획을 긋고, 하나는 3번에, 하나는 4번에 맞추어서 적습니다. 수면. 으자는 중심선. 중심선에 이형의 끝부분이 닿도록 적습니다. 길게. 그 다음 면자 미음 1번 모서리에 적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 획을 짧게 긋고 니은을 적습니다. 좋게 써야 할때 지읒은 1번, 2번에 중심선 위에서 반반 들어가게 적습니다. 길게 가로 획을 긋고 히읗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괴짜, 기역 1번에 모서리 들어갑니다. 짧게 조금 더 길게 적고 시옷을 적습니다. 그 다음 이형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받침이 없을 때는 세로 획을 길게 긋습니다. 요자 중심선의 끝부분이 이형의 끝부분이 닿도록 적습니다. 요자를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 획을 긋습니다. 온점을 찍습니다. 자형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맞자처럼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글자는 기울인 세모형이라고 합니다. 기울인 세모형을 쓸 때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2분 4분에 오는 세로 획을 길게 적습니다. 이너비, 이너비를 갖게 하고요. 미음은 1, 3번에 반반 들어가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음자처럼 선을 이렇게 그으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가 되는데, 이런 글자를 마름모형 글자라고 하는데, 마름모형 글자의 특징은 중 가운데 있는 이 가로 획을 길게 쓰고 두 자음의 크기를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축하. 축자도 이렇게 그으면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는 가운데 중심선에 있는 가로 획을 길게 적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두 자음이 이두선 안에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자, 히읗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갔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세모가 기울어져 있어서 기울인 세모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히읗을 쓸때이 부분이 붙지 않도록 적습니다. 위로 윗자를 적을 때는 이 부분은 약간 삐쳐 올리고 이 부분은 약간 비스듬히 삐쳐 내려 적도록 하고요. 로자는 이 리을의 간격을 갖게 하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세모형이 되는데, 이런 세모형을 바른 세모형 글자라고 합니다. 3, 4번에 오는 이 가로 획을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바른 세모형은 받침이 없고 3, 4번에 오나, 요나, 으 모음이 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칭찬 보겠습니다. 받침이 있는 이런 글자를 이렇게 그으면 네모 모양이 되는데, 이런 글자를 네모형이라고 합니다. 찬자도 마찬가지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첫 자음을 1번 모서리에 적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받침을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이 받침의
이 부분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너비 비슷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할머니 할때 할자도 할자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1번에 히읗이 모서리 1번 모서리에 히읗이 오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을은 간격을 비슷하게 해주고 이 부분이 약간 둥글게 적습니다. 멋자 미음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옵니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이너비 같게 해주고 니자는 이 부분이 이에 붙도록 적어줍니다. 기울인 세모형이라서 세로 획을 2번 4번에 길게 적어줍니다. 깨자도 마찬가지 기울인 세모형 글자인데요. 2번 4번에 에나 예가 올 경우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글자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서자. 서자는 기울인 세모형 글자라서 2번 4번에 세로 획을 길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자. 2번 4번에 에나 예가 올 경우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기울인 세모형. 그 다음 편자. 편자는 받침이 있는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니은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이 부분이 약간 비슷한 빛을 올립니다. 니은은 약간 둥글게 적습니다. 지자, 지읒은 1번, 3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기울인 세모형 글자. 를자,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죠. 이렇게 선을 그으면 마름모가 됩니다. 가운데 가로 획을 길게 적고, 리을은 사이사이 간격이 붙지 않도록 일정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다음 받고, 받자도 네모형 글자인데, 네모형 글자는 받침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첫 자음자를 1번 목소리에 들어가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디귿의 이 부분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고 곧자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됩니다. 이럴 때 기역은 이 부분이 약간 비스듬히 빛을 내립니다. 옷자 길게 중심선 아래에서 적어줍니다. 귓자 1번 3번에 기역이 반반 들어갑니다. 기울인 세모형 뻗자도 마찬가지 기울인 세모형 하자도 기울인 세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1번, 3번에 히읗 반반 들어가도록 적고요. 그 다음 이 부분 아래에서 시작점을 하나 적고 이 부분 아래에서 시작점을 하나 적으면 되겠습니다. 으자 이렇게 그으면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는 3, 4분의 5, 요, 으 모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면자는 네모형 글자라서 미음을 1번 모서리에 적습니다. 그리고 니은 이 부분 약간 둥글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좋자는 이렇게 그으면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두 자음자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고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시옷의 위치를 잘 봐주기 바랍니다. 요 끝나는 지점에 시옷이 시작하고 이 부분 끝나는 부분에 시옷이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엇자 기울인 세모형 이너비 같게 해주고요. 요자 바른 세모형 3, 4분의 5나 요나 으 모음이 오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 가로 획을 길게 적어주고 중심선에 이형의 끝부분이 닿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